네. 네. 어디서들 이렇게 나오시는지 참 궁금합니다. 과연 다음 팀도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어, 또 이렇게 벗어났네. 에헤이,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. 야, 소리 좀 그만 할 수 없어? 24시부터 가는 시계태결 우리 부부 어쨌거나 파이팅! 파이팅! 아유, 너무 이쁜데. 팀명이 환장의 짝꿍이에요. 환장의 짝꿍. 참 초고속으로 결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만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, 아내분? 네, 저희는 딱 만난 지 두 달 되는 날 결혼을 했어요. 그날 결혼식을 했어요. 두 달 되는 날? 네, 그날. 야, 아니 두 달 만에 결혼을 올릴 정도면 얼마나 강한 스파크가 튀었는지. 감전이죠, 감전 이 정도면. 네.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저보고 자기는 남자를 떠받들고 사는 게 꿈이래요. 떠받들고? 네, 떠받들고 사는 게 꿈이라고 해서 어. 아,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벌써 했어요. 벌써 재밌어, 아주 죽겠다 내가 아주. 그래갔어요. 또. 그리고 처음에는 저한테 엄청 조신하게 뭐 했어요? 뭐 말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. 뭐 했어요? 뭐 이렇게 하고 막 너무 똑부러지는 거야. 아, 너무 현명한 여자 같아서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반하지, 당연히 반하죠. 자, 우리 아내분은 또 남편의 어떤 부분에 반하셨어요? 네, 자상한 점에 반했었는데 저는 원래 통영이었고 남편이 창원에 있었는데 이 왕복 3시간 거리를 연애를 하는데 남편이 한 번도 투정 없이 이렇게 잘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 한번 제가 꼬셔봐야겠다.